앉아서 테니스. 지금 계속 스핀 스트로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번 시간에는 스핀 스트로크가 필요한 이유, 바로 창조적인 볼이 가능하다, 방향을 틀수 있고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플랫을 치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스핀 스트로크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플랫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우리 초보자가 중급자, 중급자, 고급자로 가기 위해서는 스핀 스트로크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번 시간에 말한 창조적인 볼이 가능하다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에 고수는요, 여러분들이 고수를 지향하고 고수를 꿈꾸민다면, 사실 진지하게 고수의 볼을 관찰하다 보면은 이렇게 탁볼때 방향이 바로 아주 창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이렇게 딱 발이라고 지켜있으면, 오? 하고선 고수의 볼은 옆으로 흘러간다든지 이쪽으로 흘러간다. 물론 이제 로브를 가기도 하지만. 그렇다면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창조적인 볼을 치는 것이 고수의 가장 기본이 될 겁니다. 창조적인 발리, 창조적인 스트로크. 발리 얘기는 지금 말고 스트로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방향적으로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포핸드를 친다라면은 크로스 방향이 가장 기본이 될 겁니다. 포핸드 크로스 방향이 기본이 될 겁니다. 그건 플랫으로도 칠 수가 있죠. 근데 플랫으로는 사실은 스트레이트로 치거나 아니면 역크로스로 치는 볼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방향을 읽힐 수가 있고요. 또 앞에서 맞는 것이 기본적으로 플랫볼인데. 근데 약간 뒤에서 맞고, 그건 제가 다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뭡니까? 스트로크가 바로 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피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방향성이라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복식을 놓고 보면, 뭐 단식도 마찬가지, 복식을 놓고 보면 세 방향이에요. 직진 방향. 그러니까 파트너가 이렇게 둘이서 있으면 요요 사이로 직진 방향. 그다음에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로브 빼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스트로크를 중간 방향이 아니고 사이드라든지 오른쪽 사이드, 왼쪽 사이드로 빼기 위해서 뭡니까? 스핀을 줘야 된다. 틀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스핀 스트로크가 필요한 이유. 요번에 세 번째 이유로서 방향을 틀수 있다. 창조적인 볼이 가능하다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과 보았습니다.